분홍색 유니폼만큼이나 어색했던 메시와 쿠만의 동거. 오센 서정환 기자. 리오넬 메시와 로날드 쿠만 감독의 동거는 분홍색 유니폼만큼이나 어색했다. 바르셀로나는 17일 새벽 스페인 산후안 데스피에서 개최된 지로나와 친선전에서 세 골에 모두 관여한 메시의 활약에 힘입어 3-1 승리를 거뒀다. 메시는 두 골을 폭발시키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극적으로 바르셀로나에 돌아온 메시는 신임 쿠만 감독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팀을 떠나고 싶었던 메시가 억지로 바르셀로나에 남게 된 만큼 둘의 사이는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 프리메라 리가 개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친선전에 임하는 메시의 표정도 밝지 않았다. 메시와 동료들의 합도 잘 맞지 않았다. 새로 입단한 트링캉 등이 메시와 새롭게 호흡을 맞췄다. 메시가 문전에서 여러 차례 킬패스를 찔러줬지만 동료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패스를 잡고 오프사이드에 걸리거나 아예 슛도 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승과는 거리가 먼 경기력에 메시도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호흡은 좋아졌다. 첫 골도 메시가 만들었다. 전반 21분 메시가 완벽하게 찔러준 패스를 트링캉이 받아 골키퍼를 제치며 쿠티뉴에게 넘겨줬다. 노마크의 쿠티뉴가 가볍게 밀어넣어 선제골을 뽑았다. 바르셀로나 집중력은 후반전 무너졌다. 후반전 시작 후 40초 만에 수비 실수로 공을 빼앗긴 뒤 사무엘 사이스에게 곧바로 실점했다. 결국 답답한 메시가 또 직접 해결했다. 메시는 후반 6분 왼발 터닝 슛으로 추가 골을 뽑았다. 메시는 세리머니도 하지 않았다. 메시가 공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불리지 않는 바르셀로나였다. 이적설의 아픔을 겪으며 메시는 훈련량이 부족한 상태다. 친선전인 만큼 메시가 100% 체력을 쏟을 필요도 없었다. 메시는 공이 없을 때는 걸어다니며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을 하지 않았다. 메시는 62분을 뛰고 교체됐다. 쿠만 감독은 메시는 부담과 불편했을 뿐 나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내내 메시의 표정은 썩 밝지 못했다. 이메일 주소